한탕 낸다고 했잖아요. 어머 그래? 테라니, 테라니 같이 안 가? 네, 동창이 되잖아. 어 그래? 이제 엄마 어. 고기 양념 다 해놔서 떡볶이만 하면 되거든? 어, 알았지 그래. 엄마? 알았어 잘 다녀올게요. 알겠습니다. 어, 그래 그래. 많이 드세요 형님. 응 그래. 왜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렸어? 오징어 다 했어요. 전 장만 봐도 달랐는데요. 그래? 지금 그냥 보기 다 통 크네. 잘 지내세요. 아유 진짜. 아유 좀 놔주세요 영란이 가게. 아니, 괜찮아 나도 할 일 없는데 뭐. 일단 맥주부터 한잔 하시죠. 응 그래 네. 한잔 하자. 야 오징어 잔 좀 주라. 어, 예. 아 참 근데 박 선생님 그저께요 저희들만 쏙 빼고 이 선생님하고 권 작가님하고만 술 사주셨다면서요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. 어, 그러게 말이야. 아 어, 정말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. 아 그래 언제만 날 잡자고 그럼. 아 뭐야. 어, 괜찮아 누님. 야야야 이거 글쎄 먹었는데 어떡하니. 아니 이거 오빠 생일에 우리가 돈 마시 사준 거네. 어 그러네. 어 그래. 아 미안해서 어떡하지. 아 괜찮아요. 아 이거 당신 조심 좀 하지. 아, 여자가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. 아, 그러지 마시고요. 제가 드세요. 네. 아, 그래요. 이쪽으로 오세요. 네, 아유. 아, 그렇게 남의 집에 왔을 때 말이야. 나 대지 말고 누구로 가만히 앉았다가 먹는 거나 이렇게 주는 거나 먹고 있어. 그게 도와주는 거야. 아, 야, 우리 수진이 한잔하자. 어? 어, 오정아. 빨리 잔님 빨리 가져와. 어? 그거 깨진 거 조심하고. 어? 아우, 저 여자 좀 전화해 저렇게도 이쁘냐.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. 아니, 그럼 저 남자하고 되는 거니? 어, 그런가 봐. 너무 안 어울린다, 그치?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? 어, 저 미달이 아니야? 미달아! 미달아! 아니 뭐야? 화장실 있나? 미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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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달아! 야 미달아 너 왜 그래? 얘 왜 그래? 엄마 뭐야? 엄마 불러줘! 야 무슨 일인데 문 좀 열어봐! 미달이 변비래. 저 먼저 일어나야 되겠어요. 아니에요. 죄송해요. 저 재밌게 들러세요. 네, 들어가세요. 예. 들어가세요. 와서 좀 많이 마시면 일찍 들어. 알았어. 알았어. 야, 우리 한잔 하자. 어? 예. 아, 술이 없네. 어, 없어요? 네, 잠깐만요. 야, 오징아 이게 맥주는 배고프는데 저기 저 다른 거 없냐? 양주 같은 거 없냐? 양주? 야, 오징아 저 양주 아니야 저거? 네? 어? 가져와. 저기 형님. 저 선물할 건데요. 아, 저 그냥 맥주 마시죠. 아, 자식 쪼잔하게 하나 또 사면 되지. 아, 가서 이게 뭐야. 오, 로얄 샐러드 하냐? 어? 야, 야 오지마. 저기 저 잔 좀 하나 가져와. 어, 스트레치 하나 없냐? 스트레치 양주 하나 가져와. 어? 야, 진짜 이거. 오, 우리 소풍 가가지 말이야. 끼리로 웃고 있는데 저 뒤에서 말이야. 갑자기 야야 시다 딱 부르는 거야. 그래 나 놀라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봤더니 말이야. 야. 평소에는 조용하고 말았던 놈이 소변 보면서 막 우리 쫓아오고 있는 거야. 아 그래가지고 난 놀래가지고 난 도망갔다는 거 아니야. 그 후로 그놈 별명이 뭔지 알아? 미친게 미친게. 내가 그 별명을 줬다니까. 어? 내가 학교 다닐 때 말이야 선생이란 선생 별명을 내가 다 줬어. 나 사람 얼굴 딱 보면 말이야 바로 그냥 별명이 딱 떠오른다니까. 가만있어 봐. 여기 이 사람들 여기 다 한번 내 별명 한번 줘볼까 내가? 어? 평화하는 사람 가만있어 봐. 오랑우탄. 똑같아 딱이야 딱. 응? 형님 술이나 한잔 하세요. 김간호사 가면서 김간호사 별명 한번 줘보자. 가면서 김간호사는 저팔계? 아니 장비? 아 저팔계 예? 아 그리고 허간호사 호빵맨. 아이고 이 친구 또 자네 또 자. 어이 맹구야 일어나. 아이 친구 아이고 맨날 잠만 자고 있어 그래. 가면서 봐. 야 안주가 없다. 야 오중아 냉장고 다 털어놔봐. 자, 오늘 같이 기분 좋은 날. 야, 맛있는 거, 좋은 거 다 꺼내놔. 어? 아, 없어봐.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좀 꺼내놔라. 아, 어지러워. 갑자기 어지럽다. 아, 왜 이러냐. 정말 싸울 수도 없고, 진짜. 아유, 씨. 진짜, 앞으로 박 선생님하고 내가 술 마시면 개닥해. 아, 어떡해요. 저 술 선물로 가져갈 거라면서. 아유, 진짜. 아니, 이 술이 자기 술이야? 선물해야 된다는데 마음대로 따고. 자기가 사줄 거야? 그랬어? 그래. 어제 형 보고도 맹구라 부르고 사람들 돌아가면서 막 별명 불러대고 깔깔대는데 아유 열받아가지고 진짜 아유. 왜 그러시냐 형님? 하여튼 그 형님 내가 진작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지만 어제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졌더라니까. 내가 선물할 양주도 지 맘대로 다 마셔버리고 말이야. 그렇구나. 어휴! 늦어 늦어. 갔다 와. 아니 무슨
무슨 술 이렇게 많이 마셨어? 좀 작정 마시지. 어저께 좋은 술 있어가지고. 야, 근데 좋은 술이라 그런지 많이 다르다. 뒤끝도 없고 말이야. 예. 어? 네. 이거 병원에 좀 갖다 주게. 에. 아. 어머, 웬일이니? 아이, 무슨 일 이렇게 재밌게. 점심 먹으러 가자. 예. 아니, 어저께 잘들 들어갔어? 어주마, 아, 날씨 무지하게 덥다 진짜. 아니, 여름 나간 줄 알았더니 더위가 새로 시작하나 봐. 아, 무지하게 덥다 오늘. 아니, 맥주가 이렇게 미적지근해. 이거 산 지 얼마 안 됐나 봐, 이거. 어? 이거 시작하세요. 그래? 그래. 분명히 뭐가 있는 눈치인데. 안 그러면 그렇게 쌀쌀맞게 대할 친구들이 아니란 말이야. 분명히 뭐가 있어. 왜 그러지? 알았다, 알았다, 알았다. 그거야, 그거. 뭔데? 아이고, 아이고, 아, 진짜. 왜? 당신이 크리스탈컵 그거 깬 거 어저께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, 이 사람아. 응? 셋이서 돈 모아서 사준 거래잖아. 그건 어제 괜찮다 그랬는데. 아유, 그럼 그렇게 말하지. 그 친구들 사달라 그러겠어, 그럼. 아, 당신 때문에 정말. 하도 나는 나 때문에 화나지 말고 말이야.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때문에 화가 난 건 있을 수가 없는데 말이야. 다시 사줘야 되나? 아, 됐어, 됐어. 이미 깨진 건 어떡해. 내가 설 말해볼게. 하여튼 나 당신 때문에 아주 이래저래 그냥 피곤하다 피곤해 진짜. 아유, 점심들 먹었어? 네. 뭐, 자기들 화났지? 미안해. 다 풀어, 풀어. 어? 아이,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미달이 엄마가 미안해서 죽을라 그래. 네? 아이, 그때는 말이야, 그냥 뭐 그냥 별거 아닌 줄 알고 대수롭게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말이야, 야, 아니 자기들이 돈 모아서 사준 거라는데 그걸 깨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. 아이, 미안해 정말. 화 풀어. 내 얼굴 봐서라도 저 화 풀어. 아,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달이 엄마가 아이, 미안해서 죽을라 그래. 아, 직접 와서 사과하겠다는데 내가 야, 있으라 그랬어. 어떡할까? 데려올까? 응? 됐습니다. 아, 그래, 그래. 아이, 미안해, 미안해. 나 화 풀어. 어? 화 푸는 거지, 푸는 거지. 응? 네. 네. 어? 우리 있잖아. 언제 한번 뭉쳐서 진하게 우리 술 한잔 하자. 응? 나 갈게. 응, 그래. 수고해. 알았지? 수고해. 오주마. 오셨어요? 아, 진짜. 야, 미안하다. 아직도 화나냐? 아, 내가 물어줄까? 네? 아, 자식 다 알아 임마. 진짜 미안하다. 내가 그 크리스탈 컵 나중에 내가 진짜 좋은 걸 하나 사줄게. 어, 풀어. 에이, 응? 여보, 나 가. 어디 갔어? 어, 오늘 오준에서 한잔 한다 그랬어. 도수리야, 너무 마시면 일찍 들어와. 알았어. 안녕하세요. 응. 너 어디 가냐? 네, 정배네요. 오준이 삼촌. 옆에 맥주 사러 갔는데요. 그래? 맛있어. 어, 뭐야. 어, 갑자기 배가 아프지. 어휴, 뭘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? 아니, 오늘 우리 술 먹고 다 죽는 거예요? 마시는 데까지 마셔봐요, 뭐. 안주도 푸짐한데. 아니, 근데 오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? 네, 저 사실은요. 네. 저 세프로 하나 들어갈 것 같아서요. 아, 그래요? 아, 축하합니다. 아, 축하해요. 아니, 근데 우리만 먹는 거예요? 아니요, 저 영기 형님 온 됐어요. 네? 아이, 뭐하러 부르셨어요? 아, 그러게요. 아, 뭐하러 부르셨습니까? 아유. 아이, 뭐 어때요?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마시면 되죠. 아이씨, 진짜 대수없잖아요. 맞아요. 그러세요. 자기 때문에 우리가 화난 것도 모르고 미달이 엄마 때문이라 그러잖아요.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니까요. 그런 걸 아는 사람이면 그런 짓 하겠어요. 이상하다. 오빠, 화장실 문이 잠겼어요. 뭐? 어? 왜 잠겼지? 문찬이냐? 문찬아! 누구야? 누가 안에 있는 거야? 이상하다. 문이 잠길 이유가 없는데. 영규 형님이에요. 어떡하지? 어떡해? 어떡하지? 어떡해? 저, 영규 형님이세요?
저기 그게 아니고요. 그게 아니고요. 저 어떻게 거냐면요. 서프라이즈 놀라시더님. 예? 저희 놀이기 들고 짜온 거래요. 놀라셨죠? 진짜 놀라신가 봐요. 우리 낙점 대성. 나 놀린 거야? 아, 이 쌍이 진짜 놀랐잖아. 씨. 야, 그때 산에서 말이야 길을 잃어버렸는데 밤이 되니까 말이야 주변은 완전히 칠흑이지. 어? 길은 잃어버렸지. 짐승수는 웅 나지. 야, 정말로 죽겠더라고. 아, 나중에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. 어? 저기 봐, 얼마나 겁났겠냐. 어? 오랑우탄, 저 술 한 잔 주라. 야, 효과서 얼굴 보면 말이야 내가 아주 별명 하나 제대로 진 것 같아. 어? 그지 오빵? 그지? 어? 야, 맹구 너는 진짜 앉았다면 잠만 자냐. 어? 왜 그렇게 주무시와요?